그냥 가셔도 되는데? 아, 그래요? 네네. 네. 이거를 찍으라는 거야? 이거 탈까? 아, 컨테이너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, 이불을? 네네네. 여기가 보호소가 컨테이너 같은 데 이렇게 있어가지고, 아, 추울 수 있어가지고. 아, 네. 아, 컨테이너 박스 아이들 추우니까 거기에 넣어주는 거구나. 한 입을. 아, 이 속에 다 들어갔네. 아, 이불이요? 아, 많이 돼가지고 넘쳐가지고 저희가 지금 잠시 빼놨거든요. 아, 너무 많이 하시는구나.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쌓여가지고. 반응이 좋아가지고 저희 연장으로. 아, 그래요? 네. 반응이 좋아요. 이거 그러면 이불이 그 침대 커버나 이런 것도 되나요? 그런 건 안 되나요? 침대 커버는 되는데 베개 커버. 애써 애써. 근데 이런 게 나는 이게 패브릭인데. 참 편하네. 근데 이제 이게 패브릭인데. 아, 진짜 느낌이 가죽인 느낌이긴다. 되게 들어가 있어. 다리가 짧은 나. 근데 이거를 그래서 움직일 수가 있어. 움직일 수가 있어. 이거를 당길 수 있어. 이게 색깔을 엄청 저렇게 많이 선택할 수가 있어. 난 그 저 색이 제일 난 것 같아. 베이지색? 그거 아니면 요거. 요거. 제일 무난하게. 이거 고양이가 23만 번 그거도 괜찮은데. 아, 고양이가 그거도 좋대? 네. 아니, 고양이가 아이스크림. 그거도 좋은 게 아니라 아이스크림 이렇게 흘러도 괜찮다 이거구나. 이쁘다. 당연 방수 400이네. 500도 있다. 4인 500. 그러니까. 야, 우리 빨리 이불 봐야지. 그리고 우리 차 마시러 어디 딴 데 가면 되잖아. 여기서 밥 먹어야지. 아, 여기가 이제 친구들. 알레르 알레르. 여기 괜찮은 것 같아. 아, 레노가 됐던 거 아니에요? 레노가 됐던 거 같은데. 그거 롯데백화점에서 그거 마이 글로 들어. 아니요, 쿠폰 있잖아 이거. 이거 누르면 돼. 그거 쓸 수 있는 거. 아니 여기 그냥 근데 50%는 20%. 아,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근데 어차피 50% 대신에 그런 건 적이지. 오래된 거지. 아니 50% 된 거에서 또 50% 해주면 좋은 거. 아니겠지. 100% 아니. 그럼 아니 50% 된 거에서 50%가 25%. 그러니까 75%. 75%. 75%는 안 돼. 한 70%. 여기 박홍근 있네. 시원하다. 여름 이불. 어서오세요, 이거 이불이에요? 인견 이불이죠. 아, 인견 이불. 얼마예요? 인견 이불. 그거는 50% 해서 62,000원. 대부분 서로 3개나 4개 있어요. 이게 슈퍼 싱글인가요? 노란색 받을 뻔했네. 잘했어. 흰색이 이뻐. 그럼 이거 커버해서 얼마야? 커버까지 하는 거야? 커버만 하는 거야. 아, 커버만. 이거 아니고 그 커버만. 아니 나는 이게 참여들 그러잖아. 여름이 그 있는 거 넣으려고. 커버만은 얼마예요? 16만 6,500. 아, 커버만 네. 해도? 폭염이 12만 1,500. 근데 물어보셨으면 이거 빨 때 네. 솜이 안 뭉쳐요. 여기하고 이렇게 요거밖에 없잖아요. 고객님이 다섯 개씩 다 이렇게 돼 있어요? 안아요? 예. 아니 겉으로요. 이불 아까 펴드렸잖아요. 다 대비가 있어요. 아, 이거 이불 아니에요? 그거 이불이에요. 그 두 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. 그것 때문에 뭐 지금 뭉쳤다고 가져오신 분은 아직 없어요. 아, 네. 이게 여기만 묶었잖아요. 뭉치진 않을 것 같은데? 있어요. 저기 37만 대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. 반대는 넓잖아요. 내가 여기 거 써봤어. 네. 근데 약간 너무 얇아. 그거는 모달. 모달 실제. 사신 분이 180수? 면이 들어간 거지? 플랫스틱.
한 겨울 빼고는 다 덮을 수 있겠다. 저기 30몇만 원. 저건 구스잖아. 저건 구스라서 비싸. 이건 구스가 아니지. 일단은 밥을 가져다 드릴게요. 맛있겠다. 계란은 이게 고객님 스타일대로 해서 드시면 되세요. 밥 가져다 드릴게요. 계란 파는 거 좋아해? 응? 계란 밥 부수는 거 좋아해? 앞치마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. 네. 다 드릴게요. 그냥 아주 빨갛게 얼큰 수제비 있고 그냥 수제비 있는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이번에는 불을 너무 타서 안 못 먹고 한번 먹어봤어요. 오래돼서 옛날에도 막 하고 있는 주니 하던 날 때도 막 해서 밥 먹고 했는데 어느 날 성시경인가 걔가 왔다 하고 나서는 이해 터진대. 성시경이 왔다 갔대? 그러니까 무슨 프로에서 왔다 와가지고 하죠. 우리 동네 수제비집이 아니고 전국으로 가잖아.